big one. Oh, poison. Do you want that? Oh, 죽겠다. 어서 오십시오. 아, 고맙습니다. 뒤에 불 좀 켜도 되나요? 어, 괜찮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와, 이것도 이렇게 힘든데, 진짜. 아, 김밥전국 얼마나 고생할까. 맞지? 그쵸. 모든 분 다 고생하시죠. 네. 네. 김밥을 이제 쌀 줄 아는 것 같아. 뭐라고? 쌀 줄 아실 것 같아, 이제. 될 것 같아, 쌀 줄 알죠, 지금. 저 언제 싸고 있어, 김밥을. 은근히 멀다. 한 17분 걸릴걸요? 17분이나 걸려? 멀지. 와, 부처인데 존나 멀네. 가깝지, 부처는 짧은 거예요. 그래. 아, 그렇습니까? 잘 안 나와가지고 몰랐습니다. 와, 근데 이게 도시락 싸고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간 처음 하는데 무리한 음식을 했어. 간단한 거 했어요, 내가 볼 때. 약간 너무 일을 크게 벌려놨어. 그 김밥 재료들과 그 많은 거 이제. 어, 핸드폰 꽂았다. 야, 꽂으면 돼. 꽂으면 안 되잖아. 내가 사진 찍었잖아. 아, 맞다. 전화를 얘 걸로 다 했잖아. 내 걸로 했지. 어, 아, 다행이다, 씨. 아, 오공벌레 거는 또, 씨. 아, 501번님 거는 보조 배터리 가지고 나오시면 안 되나? 누가? 아, 미치겠네. 핸드폰 꺼져버렸네, 씨. 아니, 501번님 항상 자주 보던 부천역으로 오시라면. 야, 부천역에서 보자. 야, 내가 부천역으로 나오라 할 때쯤에 부천역으로 나와라, 501번님. 알았지? 네. 항상 우리가 자주 보던. 그래, 네. 그렇게 하자. 네, 그게 날 것 같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대요. 오케이. 네. 그래. 그게 날 것 같아. 딱 하고 딱 그 마저 들린 다음에 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들린 다음에 가고 부천역에 여기 세워놔요. 야, 이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우, 직장인들 너무 힘들겠다, 진짜. 진짜. 힘드시지, 직장인들. 저 아까 박교라는 사람인데 부천역 가도 되나요? 어, 맞네. 맞죠, 아까 이거 전화한 사람? 어, 왜,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이 그냥. 뒷번호 얘기하네? 어. 그냥 부천역 온다는데, 이 사람도? 그냥 부천역 그렇죠. 그, 다혜님. 다혜님도 오세요, 부천역으로. 네, 다혜님도 부천역으로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오공블레님하고 다혜님 두 명 거는 부천에 드리고, 나머지 두 개는 택시 다 빼다가고. 네, 그렇게 되겠다. 어. 나머지 한 명도 오신, 이분 맞나? 나머지 한 명도 오신다는데. 아, 네, 오세요. 확인했습니다. 네. 오케이. 네, 오세요. 부천역 오세요. 그럼 세 명 다 부천역에 계시네. 그럼 이분 배달 가고, 우리는 바로 면형. 피곤하고 다 오신대 일로 부천역으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출발할 때 오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출발할 때 말을 할게요.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네, 여기 다 왔어요. 네, 네. 아, 여긴가요?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아, 기사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어디 계시지? 이게 아까 맨 첫 번째로. 잠깐 형. 그냥 좀 약간. 어. 맨 마지막으로. 그분한테 전화 좀 해보고. 아,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고생하는지 알겠습니다. 아, 너무 힘드네, 진짜. 이것만. 어, 녹음한 목소리 오지게 까노, 씨. 내려오신대? 뒤로 나오신. 아,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나만. 네. 자, 일단 드리고 올게요. 저기 오시네. 어, 안녕하세요. 봐봐, 또 존나 신났지, 또. 아니, 여자 볼 생각에. 어우, 씨. 갑자기 약간 얼굴, 아까보다 피부 좀 가신 것 같아, 얼굴이. 어? 얼굴이 약간 생기가 돌았어, 얼굴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생기 안 돌았어, 새끼야. 약간 생기 돌았는데, 약간 얼굴이 웃을 게 있는데, 지금. 형, 여자 시청자는
그 여자를 안 보여. 저쪽이신가? 아, 저기 어디? 다 붙여졌는데? 진짜로? 아니야, 벌레. 아, 벌레 들어왔네. 근데 내려오시대는데? 오신대는데? 아, 오셨구나. 오우. 뭐야? 저 뭐야? 네, 안녕하세요. 어우,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아, 그러면, 네. 제가 맡기고. 네. 네. 아, 여러분들. 저 던들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네. 스티어 개 야가친 게, 지금 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어? 와. 따라가네요. 와. 이렇게 쉽게 따라가진 않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랬거든요. 네. 근데 뭐, 엄마만 안 됐네요. 바로 따라가요. 네. 아유. 네. 아유, 조심히 가세요. 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좋다고 합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시냐고요? 네, 이쁘십니다. 네. 머리도 봐가지고. 네, 뭐 이쁘십니다. 네. 아디다스 저지가 상당히 잘 어울리시네요. 네. 나가서 아, 네. 쉽지가 않네. 네. 야, 여자만 할 걸 그랬다. 와, 얼굴 생길 것 같다, 갑자기. 와, 얼굴 생길 것 같아, 지금. 와. 형, 내가 또 엄청 사실 아껴줄까? 뭐. 지금 부천역으로 그래. 남자 세 명 만들어 가야 돼. 아우, 씨발, 진짜. 아우, 와. 아니, 부천역 오세요. 네. 원래 야, 그냥 그래, 던져, 그냥. 형, 그냥 바로 주고 오자. 앉혀가지 마. 무대 올려놓고 오죠, 어떻게 해요? 무대. 아우. 아, 맞다. 북부로 오냐, 남부로 오냐 물어보시는데? 어? 야, 알아서 오라 그래. 아우, 진짜. 아, 진짜. 형. 그 시간잔데, 에이. 어. 에이, 왜 그래. 아, 존나 귀찮네, 진짜. 아, 잘못 선택했어. 아, 큰 길에 그냥 여기 연료도 왔나? 연료도 왔지. 자, 여러분들. 그 오시기로 한 세 명 모두 그 북부 강좌로, 북부. 남부 말고 북부로. 네. 모두 그 북부 강좌로 오세요. 알았죠? 그 무대 위에 서 계시면 돼요. 네, 그 무대 위에 서 계세요. 예, 국부로 죠 국부로. 아, 그 공지사항에 남자는 안 봤습니다. 이런 저, 아, 잘못했네. 아, 그 스티어 얼굴 생긴 게 너무 덥다. 실수했네, 그 실수했어. 어? 채취대에서 시우바 걱정해서 가지려는데 뭐라고 물어보는데요? 어? 시우바 힘들다. 오지마, 이 새끼야, 오지마. 그럼. 어? 농담이고요. 네. 북부역 그 무대 있거든요. 야, 거, 사람이 좀 쓰레기 같은 게 안 피곤하네. 갑자기. 맞지. 맞지. 나도 갑자기 약 기분 좋아졌어. 야, 참 이게 인생이란 게 참 개 같은 순간이야. 네. 갑자기 안 피곤하네. 야. 자, 여러분도 오늘 또 열심히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뭐야 지금 어디 가죠? 이제 북부역 가죠. 저기 다시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저기요? 예. 아, 방금 좀 이쁘셨나 봐요. 아니, 아닙니다. 아니,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예. 상당히 근데 아디다스 검은 저지가 상당히 잘 어울리십니다. 네. 아, 눈이 밝네요. 밝지? 거의 하이에나요, 하이에나. 저 여잔데 북부 가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아니, 오면 내가 봤을 때 백보 남기영 같은 새끼와. 그래가지고, 저 여잔데요? 이러면. 어우, 놈들이 오지. 바로 뒤돌려 차기 존나 까야지, 진짜. 여자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몇 대지야, 라시는데요? 저요? 네. 아유, 장난이죠. 예, 시청자지. 그쵸? 다 동의, 저희는 다 장난이에요. 네. 야, 형님, 뭐, 길 가다 뭐, 여자, 뭐, 예쁘다 해서 뭐, 그 사람 따라가는 거 봤냐? 어? 봤지, 살짝. 언제? 뭐, 언제 맨날 그러지. 아우, 씨. 항상 있는 일, 항상 있는 일. 얘기하지 말고, 씨. 에이, 다 그런 거 얘기하고 사는 거지, 뭐. 환경이 여자만 원하는데요? 오, 그냥 가라. 야, 전 여성 다니는 헬스장이 알아봤어? 아니, 형. 어? 그거 어떻게 알아봐, 그거를. 빨리 좀 알아보라니까, 빨리. 일단, 다니다 보면 알겠어. 그리고 몇 시에 하고, 몇 시에 러닝에 몇 번째에서 하는지까지 알아봐. 아, 근데 그거 알면 얼마야? 동료 왜냐? 그거 하면 내가 500만 원이야, 진짜. 뻥하시고. 그거 알면 600. 와, 그거만 알아도 600이야? 와, 씨. 어, 택시다. 아, 서울 택시 아닌가? 아, 서울 택시네. 서울 택시 뭐야. 아, 택시 부를게, 형님. 여기서 이제. 오케이. 배달 쉬운 게 아니네. 와, 진짜 너무 힘들겠다, 진짜. 하루에 배달을 그래도 한. 20번 넘게는 할 거 아니야. 와, 잘 되는지 뭐 주말에는 30-40번도 할 것 같은데. 뭐가? 배달. 넘치야지. 맥도날드는 한 100번 할 것 같은데, 하루에, 맞지? 저기 근데 많이 계시니까, 딜리버리, 그, 대신. 와, 존나 힘들어. 만약에, 여기서, 혹시나, 누가, 쫓아오는데, 우리 구해줄 거지? 구해줘. 쫓아오면?
좀 구해야지 마. 일단 방송국에 핸드폰으로 대가리 찍어야지. 근데 거기 막 그 청년같이 나온 그 거기 분들처럼 막 10명이야. 야 형이 뭐 씨발 그런 거 쪼개 생겼냐. 형이 해병대 나왔네. 그럼 우리 도망갈게. 형이 그 앞에서 그 방패해줘. 아 그렇게 해. 오케이. 고개 방패. 미친 새끼 뭐라 했냐 방금. 고개 방패. 고개 방패. 내가 고 아, 고기 봤다는 거야, 이거? 말로는 김수환이 하는데? 거의 신화소리급이지, 이거. 오, 역시 해병대래요. 오, 웬열. 안녕하세요, 기사님. 네, 안녕하세요. 뒤에 불 좀 켜도 되나요? 그거 켜면 돼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릴 때 좀 꺼줘요.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역전이요. 네. 네. 갑자기 또 피곤치 같은데요? 앉자만 앉자만 피곤치 어떻게? 어? 내가 봤을 때 형이 좀 알바하시는 분도 대단해 진짜 쉽지 않은 거야. 편의점 쉽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야. 너무 너무 힘들다. 자신감 있어 아닌가? 새벽 반은 택배도 보내야 돼. 그건 일이 문제가 아니라. 네. 손님들이 굉장히 힘들게 해요. 아. 택시랑 똑같아요. 택시도. 아. 말을 안 하지. 근데 또 저번 놈이 또 인사도 안 하는 놈이 있어. 아. 나는 항상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출퇴근하면서 뭐 담배 사고 뭐 술 사갈 때 인사하고 그러는데. 네. 인사를 안 해, 어린 놈 새끼들이. 아. 그건 잘못된 거지. 쟤는 지친 거야. 그 오던 손님들한테. 그 한편으로는 이해는 하는데. 근데 어른이 인사를 하면 인사를 해야지. 먼저 인사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쵸. 네. 내가 항상, 아 그래, 수고해요. 들어갈 때, 아유, 뭐, 수고 많아. 이러고 들어가는데, 태꾸도 안 해. 아. 담배 뭐 줘요? 그럼 가만히 그만 꺼내줘요, 그냥. 그러면, 아유, 이놈의 새끼, 한마디 할까 하다. 참고 내가. 아.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 뭔 얘기죠? 그거를 알면 돼요. 힘이 들어도 네. 손님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그러면은 네. 그게 힐링이 된다는 걸 알면 돼요. 아. 그걸 몰라. 아하. 그게 힐링이 돼요. 아 됩니까? 내가 하는 만큼 돌아와요. 아. 그러니까 내가 뭐 손님한테 내 택시 지금 8년 차인데 네네. 지금까지도 내가 이 톤이에요. 톤이. 아 톤이. 네, 이 톤이. 원래 아. 내 이 톤이 아니에요. 아. 내가 손님 대할 땐 이 톤을 내 쓰는데 네. 그러면 손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인사하고 그러면 서로 인사하고 그러면 힐링이 되는 게 네. 손님도 기분이 좋지만 네. 나 자신한테 도움이 돼요. 아. 힘이 들더라. 농담 아니에요. 네. 힐링이 돼. 네. 아. 그러니까 내가 저 힘들다고 계속 나만 더 힘들어. 더 힘들어요. 그럼 어쩝니까? 뭐 대화하는 거예요. 가볍게. 가볍게. 예. 네. 아. 인사하면서 받아주면 그게 또 힐링되고. 어떤 손님들은 간혹 가다 그런 손님들이 나와요. 택시 기사들이 대부분이 네네. 말들을 안 해요. 말들을. 기사님들이. 심지어, 네, 어디 가주세요. 네. 기사끼리는 얘기 잘해. 손님하고요. 그렇죠. 네. 어디 가든 대꾸를 안 한대요. 그럼 이 사람이 들었나 뭐 안 들었나 이걸 모르겠다는 거야. 아. 손님이 그 얘기를 해요. 제대로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그렇죠. 그러니까 간혹 가다 얘기를 하면은 아무거나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아 아저씨는 기분 너무 좋아요 인사하시는 게. 아 저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더 좋으니까 그 사람도 나도 좋게 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기사님. 네. 네. 아 힘들다고 또 오래 있으면은 네네 본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본인만. 아 그럼 즐기면서 일을 해야겠네. 그렇죠. 아 아니 택시 기사하는 사람들이 네네 안 힘든 사람 없어요. 그렇죠. 다 힘드시죠. 그렇죠. 새벽까지 운전하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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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최하 12시간 운전하는데 네네. 우리 저 지금 이제 8년차 됐지만 3년 전에 처음 택시가 3년 전이니까 또 그 회사 애들이 그러더라고. 형은 뭐가 그렇게 맨날 좋아? 이러더라고요 나한테. 아 맨날 웃으시니까. 네 맨날 웃으니까. 어 그래? 천하장 먹는 그러더라고. 야 너 찡그리고 아냐? 아 그게 아니라 형 뭐 하여튼 야
너 인상 찡그리고 어? 인상 빡빡 쓰고 있으면 손님이 요금 더블로 주니? 아니요? 인상 펴 새끼야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 네네. 얘들이 가장 싫어하는 골목 들어가는 거. 골목 들어가는 거요? 굉장히 싫어해요. 아, 기사님 싫어하십니까, 그거? 나요? 아니, 기사님들. 굉장히 싫어해요. 아, 그래요? 오죽하면 골목 들어가는 콜도 안 받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골목 들어간다. 아. 내가 걔들 보고 그랬어. 걔들 또, 하, 오늘 어떻게 골목만 걸리고 어쩌고저쩌고. 야, 너 저, 골목 들어간다고 인상 빡세지? 예. 그쵸. 그럼 인상 빡세면 손님이 대로에 내리니? 아니요? 그러면 어차피 들어갈 거면 기분 좋게 들어갈 자식아. 안 내리거든요. 그잖아요. 그쵸. 사실 예. 그렇다는 건데. 예. 너는 멍청한 짓 그래야 돼. 너만 손해야. 자기만 손해예요. 아. 손님도 기분 나쁘지만. 네. 결국 집에 가면 끝이에요. 얘는 이게 일 끝날 때까지 그게 남는다니까, 이게. 그쵸. 계속, 예. 계속 운전하시니까. 예. 아. 그 짜증이 났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상한 일 벌어지면 일이 커지는 거야, 이제. 으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 그리고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 너 술 처먹지? 예. 너 술 처먹고 시내 술 먹고 집에 갈 때 택시 타고 집에 앞에까지 안 가? 가죠. 그런 새끼가 왜 말해봐. 지는 또 집 앞에까지 간단 말이에요. 어? 그런 놈들이 문제가 더 커요, 나중에. 일 터지면. 그런 것 같아요. 기사님 피곤하시겠어요? 어, 또 막 직업인데 뭐 피곤할 것 같아요. 아, 역시. 야, 네. 직업인데. 잘난 게 아니라 네. 어느 직업이든 아닌 듯 직업은 없어요. 직업 없어요. 아닌 직업 없죠. 네. 내가 심지어 이거 한 3년 전인가 한 40 정도 내가 타더니 예. 아, 재벌들은 좋더라고. 단지 이게는 돈만 따져요. 단지. 내가 좀 슬쩍이 좀 약간 돌직군데. 아닙니다, 이거. 네, 손님한테 그랬어. 내가 보니까 네. 우리 큰 애벌 정도 되겠는데 이랬더니 네. 쳐다보더라고. 근데 하나만 보러 봅시다. 제가 안 읽죠? 그랬어요. 아, 안 읽어요. 그 친구 보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런 얘기 하는 애들은 책을 안 읽는 애들이에요. 농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두 권을 지적을 해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오. 재벌들이 괜히 재벌 아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그죠? 그렇죠. 네. 그걸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서 진짜 밤잠 안 자요. 재벌 총수들은 5시간 이상 자는 애들 거의 없어요. 그렇게 잘 못해요. 특히 대표적인 게 김우주 씨 같은 경우는 하루에 3, 4시간 잤어요. 아, 4시간이요? 3, 4시간. 3, 4시간. 그리고 네네.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네. 자서전이 미화된 거 있어요. 아, 자서전이. 네네. 있지만 본 그저 뼈대는 그대로 있어요. 뭐. 그 사람이 하루 일과가 아침 새벽 3시에 나서 가볍게 운동하고 닦고 이러고 7시면 하루 일과가 끝나요. 하루 일과가. 그 나머지는 어디 모임가고 만나고 이것이 모든 결제라든가 결정이라든가 그 시간에 다 끝나요. 그 재벌 총수들이 거의 그게 있어요. 잠 못 자요. 저렇게 살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잘못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거예요. 무너질까봐. 어떻게 봐서 스트레스 우리보다 더 받아요. 아하. 그런 걸 모르는 거야. 그 짐짐이 뭐더라. 돈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노력을 안 하면서 돈만 타령하고 뭐 할 건데. 생기나? 안 생기죠.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 있어요? 교회요? 네. 네, 저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 네. 하나님 믿으면 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 자기 노력도 해야죠. 그럼요. 네. 똑같은 거예요. 난 교인은 아닌데 네. 우리 마누라 권세예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데 내가 어디 가든 내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어떤 일이든. 그쵸. 자기가 노력해야죠. 네. 네. 맹목적으로 뭐 교회 다니면서 그냥 응?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일들. 그건 아니거든. 믿음은 좋은데 자기 노력을 해야지. 노력도 안 하고 왜 안 해줘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쵸. 아, 벌써 다 왔네, 기사님. 네, 안 보여. 아, 네, 감사합니다, 기사님. 아이고,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기사님. 아이고, 좋은 말. 아, 또 보겠습니다, 기사님. 아이고, 맞습니다. 네. 아우, 죽겠다. 아우.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 한 마리도 안 했네. 명강이네, 명강이. 어, 얼마나 왔냐? 다 했어. 네? 얼마나 왔어? 6,000원이죠. 6,000원짜리 명강이. 어, 안녕하세요. 이거 한 개씩 드세요. 네, 어, 그래. 이게 바카스. 아, 진짜요? 아, 손님이에요. 저도 손님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아, 형, 힘들어 보이셔서, 가자.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아, 다 너무 착하시네. 빨리 다 전달해. 유부초밥이. 네. 아, 이거. 유부초밥. 잘 먹겠습니다. 네, 아우, 고맙습니다. 네. 아, 형,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네, 맛은 있을 거예요. 아, 네. 네, 네. 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비주얼은 그런데, 맛은 있어요. 아, 배신 만드신 거 잘 봐.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달자 인증 올려도. 아, 네, 맞아요. 네네. 감사하죠. 네. 네, 네, 네. 남부다 하시지 않으세요? 네네. 남부 쪽으로 가야죠. 우리 지금 비둘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 비둘기. 네, 어쩔 수 없어. 어우, 이 새끼 또 타투 했지, 또. 네? 어우, 개 미쳤지, 씨. 아웃사이더 타투. 오, 아웃사이더 타투. 어, 근데 다 어디셨어요? 그래도 힘드실까봐, 형. 아, 고맙습니다. 어. 네, 아, 맛있게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아. 어. 명강이다, 명강이. 네, 조심히 가세요. 네. 네. 아, 네. 자, 여러분들, 저희는. 네, 네. 자, 빨리빨리. 마무리하자, 이제. 클로징.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잘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네. 방송은 이거 같아요. 와, 뭔가 방송을 다시 생각하는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 나한테. 약간, 그, 약간 좋은 그, 말씀, 그, 좋은 말씀이었어. 약간 저 약간 라디오 그 시청자 되는 느낌이었어. 아니 나 나한테 한 줄 알았어. 네. 아닌 건 지금 없다. 네. 여러분, 자 내일 봬요, 여러분들.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뵙겠습니다. 10초만 잡아 10초. 10. 5. 8.